안녕하세요. 손원입니다. 요 아이는 제가 2020년 브리딩한 개체 중에서 가장 이쁘다고 할 만한 아이를 제가 한번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. 촬영은 갤럭시 S20 핸드폰과 그 다음에 캐논 EOS R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였고요. 최대한 실발색에 가깝게 촬영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. 자, 한번 보시고 어떤 녀석인지 질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요게 이제 갤럭시 S20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. 색이 좀 마음에 안 들죠? 이게 요 아이의 색을 뭐 이렇게 되게 안 이쁜 색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제 마음에도 별로 안 듭니다. 요 장면이, 요 화면이 이제 EOS R, 캐논 EOS R로 촬영한 모습이고요. 실 발색은 요게 더 가깝습니다. 아주 그냥 활동성도 좋고. 그래도 뭐 아무래도 촬영이 편하고 네, 갤럭시 S20 같은 이런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한다면 불편함은 별로 없죠.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계열의 베이스도 레드, 그다음에 스트라이프 완 모프의 스트라이프도 레드. 그래서 레드 스트라이프 모프가 되겠네요. 활동성도 좋고 먹성도 좋고 건강하고 이쁘고 더 바랄 게 없네요. 워낙에 이 활동성이 많은 가고일 베이비들이기 때문에 항상 핸들링 할 때는 좀 낮은 자세로, 낮은 위치에서 사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. 네, 아주 등 모양도 이쁘죠. 까불까불하고 아주 이쁩니다. 짠. 네, 레터럴을 보시면 레터럴에도 붉은 스팟, 레드 스팟이 접힌 살 중간중간에 박혀있는, 네, 그리고 볼, 네, 볼 터치도 빨갛게 잘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. 같은 모양을 핸드폰으로 찍어본 그 영상이고요. 아이고, 네, 이렇게 뛰어서 다행히 테이블에 걸렸지만, 네, 아주 아찔했던 순간이고요. 네, 2021년에도 좀 더 이쁘고 건강한 가고일 브리딩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손아내였고요. 네, 날씨는 뭐 조금 풀렸다지만 그래도 역시나 많이 춥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